AP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간에 따른 오디오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 상황은 제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책상 위에다 스피커를 올려놓은 니어필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셀레스텐 SL6는 별도의 스탠드를 놓고 올려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니어필드 책상 파이에서의 오디오 시스템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근거리 상황은 지금 책상이 굉장히 큰 책상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스피커의 거리가 1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업하는 위치 정도라고 하면 한 대략 한 60에서 80cm 정도 왔다 갔다 걸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근거리 상황일 때에는 스피커의 트위터는 상당히 큰 직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역보다 고역이 조금 더 비중이 높게 들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저의 어깨 수준까지밖에 지금 오지 않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다가 스탠드를 또 놨고 왼쪽에 있는 셀레스천까지도 높은 스탠드를 이용해서 좀 높이 부분을 보강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책상 파이에서는 높이 선정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소쿠스틱의 스탠드를 사용하고 앞부분은 높게 뒷부분은 좀 낮게 함으로써 기울기를 줘서 트위터의 높이 위치를 조금 더 맞춰준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요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좀 낮은 상태에서 그냥 맨바닥 책상 위에다 바로 스피커를 올려놓게 되면 저역은 바닥에서 스탠드가 없기 때문에 공진에 대해서 책상한테 떠는 소리를 듣게 되고, 고역은 너무 밑에 있어가지고 제 밑으로 지나가는 흐르는 고역만 좀 듣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니어필드 상황을 고려하면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스피커의 제 성능을 그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이소 어쿠스틱사의 제품이 그렇게 아주 고가는 아니기 때문에 책상용에서 쓰시기에는 좀 두루두루 좀 무난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탠드의 경우는 저런 방식을 한번 선택하시는 것도 권장드리고, 아니면 책상을 좀 작게 가져가 버리고 확실히 좋은 스탠드를 쓰는 게 1차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각도 설정 자체를 예민하게 할 수는 없지만 진동에 대한 대책을 책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띄워놓고, 떨어졌어도 저역이 굉장히 크게 올릴 때는 책상이 같이 떨어지게 되겠지만 애초부터 책상에 올라가 있는 것보다는 월등히 우수합니다. 때문에 첫 번째로는 별도의 스탠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권장드리고, 두 번째 책상 위에 올려놔야만 한다라고 하면은 저런 별도의 높낮이 조절이 조금 더 유리하고 진동도 어느 정도 역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탠드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바닥에 놓으시는 경우는 확실히 제일 좋지 않아요. 사용하시는 책상이 안 좋을수록 더욱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스피커나 스피커를 선택하는 부분을 이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 기종 북세프 쓰지 않으시는 거 권장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최적이 너무 큰 스피커도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큰 스피커를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니어필드 상황에서만큼은 책상 파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상급 기종들은 어쩔 수 없어요. 더 넓은 공간을 감안해서 좀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더 고급 유닛을 사용하는 클래스가 다른 경우에는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같은 라인업에 있는 경우라면 제일 아래 기종 쪽 아래에서도 한 칸 위 정도의 제품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토텔 모델원이 지금 시그니처가 지금 제 책상에 올라가 있는데요. 욕심으로 해당 브랜드의 상급 기종을 쓰겠어 하고 마니투를 여기다 올려놓는다면 물론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확실히 저역 부분에서 좀 피곤함이 많이 느껴질 것이고, 저역 부분보다도 오히려 고역 쪽에서 원거리 청취자들, 좀 넓은 공간에서 저역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급 기종을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넓은 공간에 쓸 거라고 전제를 하고, 랩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고역의 직진성, 강성이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장기간 들었을 때 피곤함을 좀 많이 느끼실 수가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서 욕심이 나셔도 중급 기종도 설정, 물론 최상위 라인업에서 제일 아래쪽이라면 또 얘기가 좀 다릅니다. 굳이 BMW라고 얘기하면은 805 시리즈가 되겠죠. 805 정도까지는 책상 파이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만, 다인 25주냐라든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마니투라든가 이런 제품들의 경우는, 또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그런 제품들은 어찌됐든 간에 깊은 저역, 뚝 떨어질 수 있는 저역들을 좀 어느 정도는 구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책상 파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별도의 책상 파이지만 별도의 스탠드를 쓰신다면 그 정도라면 조금 더 한 급 위로 올라가시는 것도 괜찮다. 때문에
또 한국 사용자들은 이거 약간 변의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좀 브랜드에 예민하세요. 그러니까 뭐 보여지는 것들 또 나에 대해서도 좀 스스로를 좀 귀하게 여기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인지 좀 마이너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고 좀 가능한 고급 브랜드의 엔트리 모델 선택하시는 경우 정말 많은데요. 저는 차라리 비주류 브랜드의 중급기 엔트리 선택할까 그러면 중급기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나중에 추후에 재판매를 할 때는 분명히 인기 기준은 기종들이 유리합니다. 근데 모든 사용자들이 지금 저희 유튜브 화면을 보실 분들이 뭐 저처럼 굉장히 빠른 기변을 하시면서 쓰실 것도 아니고 저처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유명한 기종도 다 써봤기 때문에 오히려 유명한 기종 피해가면서 좀 쓰시는 경향까지도 있어요. 그런 분들 군거 거래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하시는 구석도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어쨌든 핵심은 상급기 피해라. 두 번째, 가급적이면 브랜드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중급기 정도나 보급기로 가신다고 해도 무방하고 거기서 남는 예산을 난 좀 좋은 거 쓰고 싶은데 그걸 스피커에서 좀 억눌렀다면 앰프에 좀 투자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니어필드 환경에서. 앰프가 약하면 스피커를 아무리 좋은 거 써도 좀 구현이 안 되고요. 앰프가 좀 좋으면 엔트리급 스피커를 갖다 놓는다고 해도 굉장히 들을 만한 소리 나옵니다. 때문에 공간상 청취 거리에 따른 한계가 공간의 크기보다 니어필드 책상 파이에서는 핵심적인 단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너무 무리스러운 넓은 공간에 최적화된 스피커를 피하자. 두 번째, 그거에서 그로부터 남는 예산을 앰프에 좀 더 할애를 하고 앰프에 대한 부분도 좀 너무 밸런스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룸튜닝 같은 부분 좀 신경 쓰고 룸튜닝도 한계가 되게 많겠죠. 그렇다면 별도의 스탠드를 쓰시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조금 더 합리적인 형태로 니어필드 리스닝에 좀 더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책상 파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책상에서 좀 더 떨어져서 지금 뭐 81m도 안 되는 상황에서 청취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똑같이 좁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저 뒷부분 지금 이 공간은 3m, 3.5m에서 5m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인데요. 4m 정도 되는 공간인데 제가 뒷부분에서 음악을 듣는다고 하면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공간에 따라 다르지만 뭐 일반적인 아파트 기준이라면 역시 최상급 기종들은 역시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소음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공간 자체로서는 뭐 마니투 같은 아까 말씀드린 상급 기종들도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소화 가능합니다. 때문에 니어필드 상황에서는 에서의 말씀이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스피커 상급 기종은 결과적으로 넓은 곳에서 잘 쓸 수 있는 스피커로서 만들어진 기종이기 때문에 근거리 상황에서 최적화된 기종들은 또 따로 있고 또 번외로 말씀드리면 근거리 상황에서 모니터용 스피커들을 액티브 타입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 타입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된 스피커라고 보면 됩니다. 음악을 만들 때 저도 지금 모니터가 지금 왼쪽은 뭐 저가형이 되겠습니다만 오른쪽은 에이즈 모니터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고가의 모니터고요. 이런 고가의 모니터가 쓰는 이유는 편집할 때 보정폭을 얼마나 잘 받아먹는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여유롭게 대응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고급 모니터를 사용하는 거고요.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니터 스피커라고 해서 다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 스피커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고가가 아닌 제품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요. 지금 너무 3000%로 빠지는 것 같아서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간에 따른 니어필드 상황에서는 확실히 좀 더 눈높이를 낮추시라. 만약에 거리를 띄울 수 있는 좁은 공간이지만 거리를 내 청취자와 스피커와의 거리가 3m 이상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욕심 내보셔도 괜찮겠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근거리 상황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